저는 일단 소개를 드리자면요. 아이고, 잠시만요. 예, 전부 이런 사람입니다. 예. 제 이름은 강성모 간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교회진흥원에서 영상사역과 교회사역팀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는 이세 가지 세션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그 동영상 사역이 그리고 또한 동영상 플랫폼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현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각 교회에서 쇼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예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들이 있을 거고요. 실제로 쇼츠 영상을 만들어 볼 겁니다. 비타 앱을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실제로 촬영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비타입에서 편집을 하셔가지고, 나는, 이거는 인생의 역작이다. 나는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볼수 있게 한번 내 영상 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시사회를 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강의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짧은 동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긍정파가 있을 수도 있겠고 부정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긍정파는 야, 길게 말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 그뭐 귀에 들어오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고 장황하게 떠들 거 없이 1, 2, 3, 세 줄로 여기면 끝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다음 세대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죠. 야, 요즘 애들이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귀찮았는데, 그냥 1분짜리도 귀찮았는데 15초만 돼, 15초만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이제 부정하시는, 그러니까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좀 이런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1분 안에 칼로 무베듯이 그렇게 딱 잘라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설명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짧게 말한다고 해서 다 핵심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짧게 말한다고 해서 차 빼고 포 떼고 핵심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것이냐? 라고 하는 의견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왠지 짧게 말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긍정이 맞을까? 부정이 맞을까? 어느 곳이 맞을까? 혹은 어디가 틀릴까? 사실은 둘다 맞습니다. 우리가 긍정, 부정, 칼로 무게듯이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긴 동영상은 긴 동영상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짧은 동영상은 짧은 동영상 특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름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둘 가운데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는 우리가 사역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개인 판단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선택해 나가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기도하시면서 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야, 이거 과연 가능한 일이냐? 보통 쇼츠나 릴스나 아니면은 틱톡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15초, 아니면 길게는 1분에서 1분 30초 정도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라고 하는 데에 물음표를 던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분 동안 과연 뭘 전하라는 거냐? 1분 핵심 갈무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터넷 기사의 트렌드도 이제 약간씩 변화를 하고 있는데,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줄 요약이라고 해서 그 기사가 담고 있는 핵심을 세 줄로 요약을 해준 다음에 기사가 시작합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나는 과연 1분 동안 이 쇼폼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서 1분 동안 내가 아이들에게 혹은 내가 성도들에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전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뭘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쇼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의 목회자님들께서는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이번 주는 내가 영상을 하나 만들 건데, 이번 주는 내가 성도들한테 1분 동안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구상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시장의 움직임 어떨까요? 시장의 의식. 여러분, 그전 세계 이용자 평균 시간 중에서 쇼폼의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는 게 틱톡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리고 긴 동영상의 대표 주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튜브죠. 그런데 얼마 전에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사용 시간이 유튜브 사용 시간을 추월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짧게 뭔가 치고 나가는 그런 류의 동영상 콘텐츠가 적었다면 이제는 짧은 류의 동영상 콘텐츠가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그 짧은 동영상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플랫폼의 이용 시간이 유튜브의 사용 시간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짧은 동영상이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쇼폼 콘텐츠의 3대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유튜브 쇼츠, 그리고 인스타그램 릴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틱톡, 이 3개를 쇼폼 플랫폼의 그 3대장이라고 불리는데, 대단합니다. 표를 보시면은, 이제 대세가 바뀌고 있어요. 더 이상 유튜브 천하가 아닙니다. 이제 짧은 동영상이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세 가지 그 3대장이 좀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유튜브입니다. 왜냐하면 깔려있는 그 사용자 수가 워낙에 많아요. 전 세계 20억에서 25억 정도 되는 사용자가 유튜브를 사용 중인데, 그 사용자들 거의 대부분이 유튜브 쇼츠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인스타그램 릴스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릴스가 이제 인스타그램 그 아래 탭에 보면은 그 릴스 탭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눌러보면은 이제 릴스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에 12억 명 정도의 지금 사용자가 있는데, 그 사용자가 거의 고스란히 인스타그램 릴스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흥수 짧은 동영상 플랫폼을 지향하는 틱톡. 전 세계 10억 명에서 11억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동영상 트렌드 이 3대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쇼폼 콘텐츠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동영상의 패러다임이 이전에는 뭔가 동영상을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1분의 시간 동안 소비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거를 가장 간단한 언어로 전달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전달해준다라는 개념에서 한 가지를 전달해주겠다, 한 가지를 전달하되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전달해주겠다 라는 걸로 동영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대장만 모아봐도 이용자가 거의 한 30억 명이 되겠죠. 물론 겹치는 숫자도 있겠지만 거의 한전 세계 80억 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80억 중에 30억이 사용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거대한 흐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동영상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짧은 동영상 콘텐츠의 장점은 뭘까? 장점은 뭘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작이 용이하다는 거. 여러분, 한번 핸드폰을 드셔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보시겠어요? 유튜브 보면은 가운데 여기 플러스 있죠? 이 플러스 눌러보시면은 쇼츠 동영상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누르면은 그냥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찍어가지고 그냥 올리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작이 용이하니까 또 뒤따라오는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은 뭐냐면은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 이제 그 월드컵 기간 때 쇼츠 실험을 한다고 제가 한번 그 월드컵 경기를 본 소감을 걸어가면서 그냥 제 얼굴 안 비추고 그냥 인도를 찍으면서
야, 내가 오늘 무슨 경기를 봤는데 걔왜 이렇게 못하냐? 걔왜 이렇게 잘하냐? 그런 얘기를 그냥 주저리주저리 그냥 떠들었어요. 10초 만에 조회수가 5천회가 넘어가더라고요. 쇼폼 콘텐츠가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잘만 찍어 놓으면은 삽시간에 그냥 쫙 퍼져 버리는 거죠. 불특정 다수에게. 그래서 긴 시간 촬영하거나 아니면 번거롭게 편집해야 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제대로 된 기획만 있다면 쉽게 촬영해서 업로드가 가능하고 심지어 즉석에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즉석에서 촬영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100% 그렇게 조회수가 확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확률로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퍼뜨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용이한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께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분은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이란 시간이 뭔가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에 짧은 시간일까요? 아니면 충분한 시간일까요? 충분하다. 나는 충분하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예. 나는 충분하지 않다. 예, 충분하지 않다. 이거는 뭐, 틀리고 맞고가 없습니다. 예. 3번은 하기 나름입니다. 예. 3번은 하기 나름이다. 예, 맞습니다. 예, 하기 나름인데. 자, 한번 온라인으로 참가하시는 분들도 화면을 한번 다 켜주시고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렇게 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뭔가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에 1분은 충분하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화면을 안 켜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뭐 예, 아, 길창렬님께서는 예, 지금 현장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예, 메시지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예, 어쨌든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새벽 예배 설교 시간 혹시 몇분 가지고 계십니까?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해보셨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예, 담임 목사님들께서는 분명히 해보셨을 테고. 예, 나는 설교 시간이 5분을 넘지 않는다. 자, 10분을 넘지 않는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아, 예, 10분을 넘지 않는다. 자, 15분. 예, 아, 15분. 예. 보통 이제 새벽 예배 때는 좀 짧게 설교를 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 시간을 길게 가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새벽 예배 때 이제 실습 전도가 시절 때 새벽 예배 설교를 몇번 해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10분은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짧은 호흡을 가지고서 설교를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 짧은 새벽 예배 묵상의 시간 동안에 그 전해지는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 이거 너무 짧은데? 이거 설명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님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새벽 예배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은 성도님들한테 거의 대부분 그 듣게 되는 피드백이 조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길어. 이런 이제 피드백들이 자주 오거든요. 저도 그런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아, 나는 좀더 기도하고 싶은데 이 정도면은 설명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설명이 다된것 같은데 하셨던 말씀 또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이런 때가 있어요. 약간 스텝이 꼬일 때가 있죠. 그런데 어찌됐든 성도님들은 적어도 새벽예배 시간에는 좀 내가 기도하고 싶은 시간을 좀 길게 갖고자 하고, 그리고 설교는 조금 핵심만 간단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은혜 받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 가운데 휩싸였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건이었을 수도 있고, 목사님의 설교 시간 때 들었던 어떤 한마디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찬양 집회 시간에 불렀던 한 곡의 찬양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느꼈던 친밀함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후에 성도님들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게, 아, 난 어떤 목사님의 어떤 말씀이 빡 박혀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은 30분 정도 되는 주일 예배 설교 시간을 전체 통으로 다 그렇게 100%의 은혜를 다 누리고 계십니까? 그 설교 시간 30분 되는 그 시간, 25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100% 그 은혜를 다 누리고 계신가요? 거의 대부분, 어떤 많은 부분에는 어떤 핵심 구절 1분에서 1분 30초 혹은 짧게는 3초에서 5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도 내 심장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영혼의 통증을 느낄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쇼츠 사역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한마디로 아니면 어떤 하나의 주제로 1분간 이야기하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는 심장 폐부를 찌르는 듯한 영혼의 통증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내 어느란 말을 듣고 어느 누군가가 인생을 바꿀 만한 결단을 하게 된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물론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발상을 한번 전환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진짜 이 짧은 동영상 서비스야말로 목회자를 위한 서비스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내가 30분 동안 정말 공들여서 설교 준비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한 그 설교에서 1분 딱 잘라가지고 딱 올리는 그 순간에 단 몇 명이라도 내 1분짜리 그 핵심 설교 그거를 듣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그 말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도전해 볼 만한 서비스 아닌가. 그리고 이거야말로 진짜 목회자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발상을 전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발상을 전환하느냐. 야, 1분 가지고 뭐해. 이것보다는 야,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로 폐부를 찌르는 듯한 영혼의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뇌리에 깊이 남는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라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 축복드립니다. 예, 자, 바이오로 플랫폼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무엇이든 플랫폼에 물어보세요의 시대예요. 이전에는 네이버가 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유튜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무엇이든 플랫폼에 물어보면은 플랫폼에서 적절한 답변을 나에게 던져주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일주일 정도 전에 우리 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뉴스가 있었죠. 챗GPT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대화형 챗봇인데요. 마치 사람과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들을 주로 조합을 해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챗GPT라는 이 서비스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지 약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포털에 뭔가 내가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은
그 정보가 있는 사이트를 알려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채팅창에다가 짧은 동영상 서비스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줘 라고 치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를 챗GPT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무엇이든 플랫폼에 물어보고 무엇이든 AI에게 물어보면 적절한 정보를 던져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의 대부분은 플랫폼에 받아야 있어요. 굳이 도서관에서 책을 뒤지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선택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회신자들 중에 이제 어떤 교회에 다니다가 옮겨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여쭤보면 유튜브 보고 오셨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전에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페이스북 보고 오셨다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좀 글빨이 있으셔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엄청 많이 이렇게 남기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 글을 보고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이전에는 글의 시대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영상의 시대잖아요. 유튜브를 보고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지 않더라도 유튜브에 접속해서 그 교회 이름만 치면 모든 설교와 모든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는, 아 물론 영상에서도 보여지지 않는 무형자산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설교 분위기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설교가 불특정 다수에게 들려지는 시기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전에는 CTS, CBS 등 방송 매체가 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유튜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창궐 이후에 패러다임 전환을 엄청나게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예배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부류의 성도들이 81% 이렇게 화면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하는 답변에도 82%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공동체의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목회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답한 성도의 수가 53%를 나타냈습니다. 찾아가서 신방을 하지 않았는데도 목회자로부터 케어를 받는 느낌을 받았대요. 뭐 물론 비대면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겠죠.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약간씩 이행을 하고 있다. 어느 일부분에서는 많은 규제가 풀려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온라인 사역들이 물론 지금 통계를 내면은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부분에서 그 온라인 사역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 패러다임이 온라인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정말로 온라인 목회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플랫폼이 우리를 손짓하고 있어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이 줌도 굉장한 플랫폼이죠. 그리고 뭐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네이트온이라든지 이 네이트온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신저 기반의 이제 화상 채팅 서비스인데 이제 그런 화상 채팅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상 회의 그리고 또한 그 라이브 스트리밍 그런 서비스들이 창궐하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온라인 목회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만 있으시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전에 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쉽게 온라인 사역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랑 거의 대동소이한 건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영상 사역의 그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좀 네 가지 카테고리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맨 처음에 코로나 빵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 온라인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초창기, 그러니까 온라인 사역 초창기 때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라이브 예배 실황 통으로 1시간짜리 이렇게 딱 올라가 있는, 혹은 라이브 스트림으로 1시간 돌린 거를 그냥 그대로 두는 별다른 편집 없이 그런 스타일의 영상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느냐면은, 야, 이거 찬송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뭐 그런 거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보여줄 필요 없다. 설교 영상만 잘라서 보여주자. 그래서 30분짜리 영상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야, 이거 30분 다 보여줘야 될 필요 있을까? 내가 어떤 예화를 들었는지까지 다 보여줄 필요 있을까? 아니, 필요 없어. 핵심적인 부분만, 그 말씀 정리한 부분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잘라서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5분에서 10분짜리 설교 커트 영상들이 또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시대에 맞이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대에는 서서히 쇼츠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이것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저희도 대형교회가 아니더라도 저희도 그 짧은 동영상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설교도 쇼츠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약간의 편집만 배우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쇼츠로 영상사역 패러다임이 좀 옮겨가고 있는 추세의 시작점에 와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짧은 동영상사역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MZ세대가 굉장히 빠르게 짧은 동영상 콘텐츠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유튜브 잘 안 보거든요. 물론 봅니다. 그런데 13분, 14분짜리 영상을 올려놓으면은 앞에 한 1분 보다가 아 재미없어 넘겨 이래버리거든요. 물론 뭔가 재미를 끌었다 하면 13분을 다 보기도 하고 뭐 5, 6분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딱 봤을 때 아 이거 재미없어 그러면은 바로 넘겨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에 굉장히 익숙한 시대가 바로 MZ세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미래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역하는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세대보다는 기성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사역의 방향을 몰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작년이기 때문에 작년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죠. 예. 그게 맞는 거고, 그 교회의 사정에 따라가지고,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교회일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작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 우리 교회는 이제 작년도 좋지만, 작년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미래를 준비하겠다, 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지고 계신 교회가 있으시다면, 이 쇼츠 사역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이 뛰어들기 딱 좋은 시기 같아요. 이제 쇼츠도 광고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광고를 붙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면요. 유튜브 쪽에서 쇼츠가 돈이 된다라는 돈 냄새를 맡았다라는 의미랑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돈 냄새를 맡았다라는 건 뭐예요? 고객들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짧은 동영상이 짧은 시간에 획기적인 재미를 준다라고 해서 야 이게 미래다 하고 뛰어들었는데 한 사람도 이걸 안 본다고 하면은 기업에서 더 이상 여기에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유튜브에서 광고를 붙였다라고 하는 거는 야 이게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짧은 동영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짧은 동영상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목회를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전환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교회의 사정에 맞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환파가 있을 수도 있겠고 전통파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긍정파, 부정파를 나눴지 않습니까? 전환파와 전통파가 나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환파 같은 경우에는 변화하는 세태에 맞춰서 목회 방식을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 이제까지 지켜왔던 우리의 가치와 관습들을 변화 없이 그대로 지키고 이어나가야 된다. 전통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류의 목회자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느 것이 틀리고 어느 것이 맞았다? 그건 아닙니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고려해야 되고 둘 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디에 좀 더 무게를 둘 것인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들이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주안점을 두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강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된 거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짧은 동영상의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로서 MZ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짧은 동영상 플랫폼 사역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1강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혹시 행여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예, 고소하시고 예, 말씀해 주시면은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지금 한 10분요 쉬신 다음에 1시 50분부터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